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G1 애니메이션에 나온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제품의 2.0 버전입니다. 와, 이게 2.0이 나왔어요. 이전에 나왔던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구매하기가 매우 망설여지는 그런 조형. 대신에 이제 대관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망토나 왕관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나름의 메리트는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2.0이 나온 마당에 진짜 이번에 2.0 버전을 이를 갈고 나온 듯한 조형과 이런 페이스 파츠들, 그리고 이펙트 파츠, 그리고 넓임까지 이제 완전 변신이 되게끔 변신 시퀀스를 가진, 와, 그런 스타스크림입니다. 이제 가격이 한 22,000엔대 정도로 되는데 하나로 약 25만원에서 관세하면 거의 30만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발목 쪽 안쪽이 이런 축관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백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축이 되면 힘이 분산이 돼서 괜찮지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가지고 놀거나 힘으로 발목을 움직여 주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와, 진짜 조형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디셉티콘 마크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핏 주황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열리는 기미까지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사실 조종석의 뭐 계기판 이런 효과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변신 기믹 때문에 좌석은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 기믹도 가지고 있고, 이런 캐노피 뚜껑도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기믹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른 데는 거의 다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어깨 쪽이 되는 곳이라 그런지 도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도색에 사출이 약간 들어가서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곳까지 풀도색을 넣었다가 움직이면서 까지는 것보단 이런 사출색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수 끝부분도 진짜 표현을 잘해줬고, 이렇게 열면 와, 야, 이런 디테일 기믹까지 잘 살려준 그런 스타스크림 2.0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 날개나 디셉티콘 마크, 그리고 되게 얄쌍한 전투기 느낌 잘 내줬고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구조인데도 그래도 여러가지 변형 시퀀스가 들어가 있는 되게 참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열어주고 바퀴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도 열고 여기 앞에도 뚜껑 열어주고, 동봉되어 있는 뭐 이런 뾰족한 걸로 바퀴 꺼내서 딸칵 소리나게 고정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서 딸칵 해서 뒤에 닫아주면은 이렇게 랜딩 기어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평지에서 잘 움직여주면 되게 잘 굴러가는 그런 랜딩 기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서는 좀 전에 썼던 이런 드릴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로봇 모드 시에 낄 수 있는 드릴. 그 다음에 이펙트 파츠, 이렇게 조금 총을 쏘는 듯한 이펙트 파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총을 쏘는 듯한 보라색 이펙트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총을 쏘는 효과 같은 이런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살살 이렇게 부스터 부위가 너무 꾹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은 좀 비행기가 부스터 발진하는 듯한 그런 이펙트 파츠를 착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파편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직 핸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듯한 스타스크림 얼굴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 하는 듯한 스타스크림의 얼굴 파츠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원 계열 마스터피스가 이런 얼굴 파츠들 때문에 되게 재밌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또 가뜩이나 이 스타스크림은 워낙에 이미지도 있고 참 얼굴 파츠를 되게 재밌게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놀라는 듯한 얼굴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조금 삐진 듯한 얼굴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페이스 파츠는 펄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고급져 보이게 도색을 잘 넣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스크림의 시그니처 표정 썩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스크림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메가트론 건, 메가트론이 축소해서 스타스크림에 착용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왔고, 디셉티콘 마크 조그맣지만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총을 착용해줄 때는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로 손에다가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클 모드일 때도 여기 가운데 부품에다가 꾹 껴주면 이렇게 메가트론 건도 착용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널빔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널빔에도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 일단 로봇 모드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손잡이 뒤로 넣어주고 여기 앞에 부품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닫아주면 이렇게 비클 모드 시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널빔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부품 살짝 돌려서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힌지들 쭉쭉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끝에 있는 부품만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꾹 껴준 다음에 방향 잘 맞춰서 여기 조인트 이쪽 위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날개 쪽에 조인트 이쪽으로 방향 맞춰서 이렇게 꾹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타스크림의 비클모드 디테일도 살면서 날개 방향도 고정이 되는 그런 신박한 기믹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이거를 로봇모드로 변신을 시킬 때도 이거를 안 빼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완전 변형이 가능해져서 진짜 신박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카드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버전 2.0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사실 되게 지략가이면서도 되게 좀 얌체 같은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1인자 자리를 항상 탐내는 그렇기 때문에 스타스크림이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나.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탠드 파츠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긴 거 그래서 여기 조인트들에 딱 결합해주고 스탠드도 막 몰드들을 파주니까 많이 심심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방향이나 각도 맞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댑터 동봉된 거 양쪽에다가 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껴주면 이렇게 공중에 뜰 수 있는 그런 스타스크림 진열 방식도 가능해지고요. 이게 나중에 로봇 모드 시에도 이 밑에 있는 부품이 등판으로 가기 때문에 또 스탠드를 활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MP52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버전 2.0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서 자체에 거크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마크로스에 나오는 물론 팔까지 빼지 않은 그런 변신 기믹이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뒤에 고도 날개 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이거 살짝 빼주고 반대쪽도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안쪽과 여기 다리 부스터가 되는 부분에 조인트가 껴져 있습니다. 그 조인트를 살살 이렇게 딸칵 빼주면 되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하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꾹 눌러줄 거고요. 이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발목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터 안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랜딩 기어는 다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딱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그리고 여기 후방 날개까지 다리를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씩 고정되어 있는 거 빼고 여기 밑에 고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여기 앞에 스커트 안 닿게 조심해주고 앞에 전방에 랜딩 기어도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사이 조인트 이렇게 딱 분해를 해주고요.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빼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뺄 거예요. 발바닥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끼리 맞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발목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회색 부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발목에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게끔 축이 많이 지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서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다시 이렇게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먼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면서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 빼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냥 이 상태로 누르지 마시고 여기 잡고 고정시키면서 딸칵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고요. 뒤에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 날개는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스커트 앞쪽으로 쭉 이렇게 다 빼주고 다리 조금 더 내려주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이 이런 식으로 뒤로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이 상태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 기믹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닫기 전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품 빼면서 여기 위에 조인트랑 그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잘 껴주면 됩니다. 이거를 빼먹었었네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빼면서 이 부품 올려주고 이쪽 조인트 맞게, 그리고 뒤에 조인트 꾹 하고 껴줍니다. 여기 총 잠깐 이렇게 빼주고 날개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밑에는 슬라이드 누르면서 닫아주고요. 날개는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파란색 날개도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여기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란 날개 내려주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날개도 같이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인트 꾹 맞게끔. 널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쪽에 딸칵 하고 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널빔 먼저 빼주고 날개 올려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슬라이드 이렇게 꾹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품 이렇게 날개 반바퀴 돌려주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널빔은 이쪽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 꾹 이렇게 껴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다리 각도를 해줘야 조금 자립이 쉬워져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뺀 다음에 무릎은 접어주고, 이게 무릎의 라쳇 관절이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저는 뭔가 조금 고정이 애매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크 모드를 완성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설명서상으로는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귀엽게 스타스크린 거크 모드 완성해 줄 수 있고, 무릎 라쳇 관절만 조금 강하다면 진짜 오리지널 마크로스처럼 이렇게 앞으로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로봇 모드까지 변신을 시키실 건데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또 그만큼 재밌는 그런 시퀀스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변신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조인트 다시 이렇게 빼주고요. 앞에 조인트 피해서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날개는 다시 돌려주고 여기 끝에 걸려있는 돌기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쑥 돌려주고요. 딸칵 하고 고정시켜주고 날개는 안쪽으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끝에 날개 쪽 여기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줄 수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랑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방향에 맞게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 꾹 껴주고 여기 앞에 무릎 장갑 부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위쪽으로 쭉 올려주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빼면서 위로 올려주고요. 날개는 살짝 돌려주고 여기 돌기 걸려있는 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날개 슬라이드 꾹 눌러서 안쪽으로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수평이 되게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면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조인트 꾹꾹 눌러주고 앞에 무릎 장갑 쪽 딱 올려주고요. 이러면 다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안쪽에 백화 현상 왔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널빔은 다시 이렇게 빼주고요. 아예 이 상태로 냅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껴져 있던 날개를 다시 조인트 이렇게 빼주고 가지고 와 주면서 슬라이드는 올려주고 다시 제자리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날개 안쪽에 조인트 걸려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면서 딸칵 이렇게 빼고 날개 올려주고 이 보조 날개는 쭉 끝까지 밀어주면서 슬라이드를 딱 하고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 하나 박혀 있어요. 여기 앞쪽 부분에 그거를 살짝 옆으로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이 부분 이쪽을 올려줍니다. 반대쪽 날개도 동일하게 이렇게 쭉 하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판에 있는 부품 앞에 이렇게 캐노피 있는 쪽 조인트 딸칵 빼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힌지 있어요. 안쪽에 힌지를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주고요.
접으면서 여기 앞에 조인트 맞게끔 이중인지들 잘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고관절 이용해서 쭉쭉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있는 팔을 뺄 건데 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살짝 돌려주고 팔 바깥쪽으로 빼주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먼저 빨간색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살짝 이런 식으로 다시 접어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빨간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걸리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쑥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걸리는 데 없이 힌지 이용해서 접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 먼저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빼는 기믹부터 먼저 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부품 빼주고 날개 살짝 접어주면서 여기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기믹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살살 이렇게 빼준 다음에 날개는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쪽에 이렇게 얼굴 보여요. 근엄하게 잘 들어가 있는 스타스크림 얼굴.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올려주고 이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힌지를 이용해서 뺄 건데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여기 회색 조인트 안쪽으로 부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핀 상태로 이렇게 딱 회색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 옆구리가 완성이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러면은 긁히거나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탄성 이용해서 조인트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살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사이로 옆에 이렇게 스프링 기믹 있는 뒤쪽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품 이용해서 넣어주고 이쪽 부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펴줍니다. 그 다음에 끝쪽 날개 힌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뒷날개는 이렇게 살짝 펴서 이쪽 이중인지 끝까지 펴준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위쪽 안쪽으로 딱 잘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날개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끝까지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딱 안착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큰 조인트가 여기 파란색 큰 조인트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꾹 눌러주면은 이 사이에 저 파란 날개가 들어갈 수 있는 야, 이 기가 막힌 설계 잘 해줬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쪽 힌지 이용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품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부품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날개 가운데 부품을 이렇게 딱 열어줍니다. 와, 여기가 몰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 로봇 모드 때도 안 여는 부위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넣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날개들 이렇게 안쪽으로 다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품 끝까지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인트 끝에 맞게끔 살짝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뺄 거예요. 양옆에 있는 조인트 조심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날개 사이로 이렇게 캐노피의 페이크 파츠가 나오면서 이쪽 뒤에 부품이 이제 등 쪽으로 들어갈 건데 이 등 쪽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부품을 이런 식으로 앞에 딱 돌려줍니다. 여기가 처음에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정도의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필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운전석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딱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은 안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끝에는 한 번 더 돌려줘서 이쪽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런 모양이 돼서 밑에 쪽으로 이제 돌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얼굴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이쪽 안쪽에 보면은 여기 힌지 있어요. 이 얼굴 옆에 붙어있는 이 힌지랑 여기가 이제 채워질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춰서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밀어넣어주면서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해서 뒤로 딱 넘겨주면 돼요. 이 허리가 이렇게 접힌 상태로 이렇게 뒤쪽에다 넣어주고 수납해준 다음에 앞쪽에 딱 고정되게끔 해줘야 완벽하게 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까 접었던 부품, 이 부품 끝에 있는 조인트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다시 껴서 딱딱 소리나게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은 반바퀴 돌려주고 내려서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끝에 살짝 접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조인트 날개 먼저 딱딱 하고 껴주고, 여기 조인트를 이제 껴줄 거예요. 이 회색 조인트를. 근데 이 회색 조인트가 살짝 도색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방향 정말 잘 맞추고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는, 도색 조금 벗겨진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여기 조인트 빨간색이랑 회색이랑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차콜 조인트도 이렇게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공기구멍 같은 이 어깨 옆에 부품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꾹꾹 눌러줍니다. 눌러주다 보면은 여기 뒤에 조인트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여기를 꾹 하고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있던 이 빨간색을 앞으로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 꾹꾹 눌러주면서 손가락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꾹 눌러주고 앞으로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조인트까지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딱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넓임이 껴져 있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와주면서 딱 방향에 맞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으면서 꾹 눌러주면 여기가 뭐 잘은 막 엄청 잘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팔뚝 이두박근 있는 쪽 부품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진짜 설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와 진짜 설계 잘했다 싶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넓힘 파츠는 제대로 된 넓힘이 되게끔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잠가주고요. 팔 빼주고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열어서 안쪽에 있는 손가락 뺄 건데, 이 손가락을 처음 뺄 때 되게 안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엄지손가락을 막 이런 식으로 막 걸려서 빼거나 하면 엄지손가락 쪽도 조금 파손 위험이 있어서 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빼주고 조인트 딱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방향에 맞게 돌려주고 딱 딱.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쪽에 이 넓임 있는 파츠를 가지고 오면서 돌려서 딱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닫으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팔뚝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넓임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돌려주고 다시 닫아주고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돌려주고 어깨 안쪽으로 꾹꾹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빼줘서 엄지도 빼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 잘 잡아주면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2.0 버전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거의 그냥 애니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이 스타스크림의 작중 모습이에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월의 차이가 많이 나게끔 설계를 해주는 건지, 야 진짜 스타스크림 존똑이지 않습니까?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타스크림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337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합금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뭐 무게가 가벼운 거 보면 합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는 약 20.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얼굴 도색 미스 하나 없이 스타스크림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변신 시켰을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직사각형 얼굴의 스타스크림. 그 다음에 가슴 쪽에 살짝 도색까지는 보이는데 뭐 저 정도야 양산형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완전 투명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주황색 펄도색 비슷하게
캐럿이 잘 들어갔고 안쪽에는 이렇게 찌찌 미사일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색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MP44 옵티머스 프라임 3.0보다는 도색이 좀 더 튼튼하고 두껍지 않나 싶은 그런 도색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정말 잘 빠졌고 사실 이런데 막 지금 도색 미스 하나씩 나올 법한데 예전의 품질 관리보단 조금 나아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등짐 하나 없는 이 이쁜 옆에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 같은 경우에도 와 저 파란색 날개 같은 거 숨긴 것도 진짜 설계 잘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스크림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변신 기믹 때문에 와우 아예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 듯한 자세까지 가능한 얼굴 각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 대신에 까딱까딱이 조금 힘들어요. 좀 부러질 것 같은. 그 다음에 어깨는 이제 날개 때문에 조금 닿는 부분이 있어서 어깨는 360도 라쳇으로 들어가 있지만 되게 부드러운 라쳇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팔뚝만 올려줄 수 있고 여기 위에 이 부품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고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기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날개만 빼면 이만큼 돌아가는 그리고 팔꿈치도 딱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 넓임 고정된 파츠를 이렇게 살짝 빼면 팔꿈치는 이렇게 아예 다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기믹 나오는데 이 정도로 극한의 가동까지는 너무 장난감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말 그대로 장난감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 바깥쪽 움직일 수 있는 까딱까딱 관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엄지가 뿌리 쪽이 볼관절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리고 개별 손가락 다 움직여지는 진짜 아예 오리지널 전지 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허리 가동이 안 되죠. 허리 회전 가동이 따로 들어있진 않아요. 대신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숙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존재를 하는데 야 이런 것까지 딱 이어져도 뭐 따로 부담이 안 되게끔 와 설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허리 가동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스커트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고관절은 이 정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앞뒤 라쳇은 이 정도 그리고 뒤에 날개 때문에 딱 벌리고요. 앞뒤 라쳇 관절은 되게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옆으로 벌리는 관절은 따로 라쳇은 안 들어가 있는데 뭐가 뭉퉁뭉퉁 걸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관절.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 거의 다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도 라쳇인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릎 관절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강도가 여기 위에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건지 개체 차이가 있는 건지는 제가 저도 이거 한 대밖에 없어서 모르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무릎 관절의 강도. 근데 뭐 가지고 오는 데만 뭐 상관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이 정도로 까딱까딱 돌아가는 정도. 다리 회전 관절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발가락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품 살짝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뒤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발목 관절이 이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양쪽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 너무 무리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스크림이 발목 관절이 저렇게 축 하나다 보니까 발목 관절의 지지가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상체는 무거우면서 그래서 발목 관절을 딱 앞쪽으로 지탱해서 발목이 안 움직이게끔 지탱해주면 MP44 옵티머스처럼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그런 자세가 가능해지네요. 최근에 했던 유니크 토이즈 갈바트론처럼 발목이 조금 애매해지면 이렇게 차렷 자세의 프로포션이 조금 망가져요. 그렇다고 이거 발목을 살짝 뒤로 옮기면 이게 또 막 고정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발목은 앞으로 그냥 쭉 그냥 닫힌 상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그러면 이렇게 살짝 유선형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의 얼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되게 잘 빠지는 조인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 씩 웃는 듯한 얼굴 페이스로 야 진짜 얘는 무궁무진하다. 진짜 천의 얼굴이다. 천의 얼굴.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타스크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넓임을 빼서 장착해 줄 수도 있고요. 넓임 앞쪽에 이렇게 뭐 이펙트 파츠 꼭 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 이렇게 쫙 펴주고 엄지 살짝 닫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가트론 여기 뒤에 살짝 공간 벌려준 다음에 검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아쇠에 넣고 해줄 수 있는데 조인트가 조금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총을 쥐고 있는 조인트가 살짝 고정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접어서 넣고 닫아준 상태로 이렇게 매직 핸드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딱 껴줄 수도 있고요. 이 매직 핸드 위에 이런 식으로 광석 조각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연출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릴 껴주는 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타스크림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워낙 많습니다. 표정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재밌게 잘 가지고 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3.0 버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근데 진짜 이 스타스크림이랑 이 메가트론과의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진짜 메가트론도 막 표정 바꿔주면서 둘이 가지고 놀기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등판에 있는 이 부품 딱 이런 식으로 껴주면은 잘 서있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자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되게 재밌는 연출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2.0 진짜 작정하고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진짜 저는 마스터피스답게 버전 2.0답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얘는 실제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형 자체가 일단 넘사벽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스타스크림 중에 이 정도 루즈 파츠에 어떤 표정 파츠를 껴놔도 잘 어울리는 스타스크림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잘 나왔고요. 그냥 마스터피스라는 이름값을 하고 그리고 버전 2.0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 정도 퀄리티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물론 무릎 관절의 강도,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의 불안함, 이런 거, 그리고 뭐 가격? 가격은 뭐 잘만 나와주면 사실 저희들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제품만 잘 내주시면 돈은 다 가져가세요. 이런 게 또 취미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제품은 진짜 지원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원에서 정말 활약이 컸던 스타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52번 MP52 스타스크림 2.0 버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